저도 잘 노는데, 저도 잘 노는데, 낙동강 한바람이 심아포를 스치면 아, 같이 부르셨겠네요. 낙동강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송가인 만나보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시작하고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전남 의장님께서요. 전부 의장님 되셨습니다. 인사 말씀하시죠. 최초 네, 의장님. 전남에서 전국의장 처음 대출이 됐습니다. 저한테는 큰 영광이고 지역에 또 정치하는 후배들한테도 길을 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박수 한번 치시죠. 이렇게. 네. 요즘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내 쪽으로는 좋으면서 부담이 큽니다. 제대로 된 정권, 제대로 된 지방자치 공약도 했고. 하나 걸지요. 네. 올 한해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 강화문 광장에서 춤을 한번, 친다던가. 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연내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의장님들 막춤이라고 네, 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때 되지 않으면 전인자 진짜 이제 좀 질문을 조금 좀 바꿔서 네. 김한종 표 전남의회가 이전과 차이가 되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간의 소통, 모든 선거직들은 그런 것 같아요. 선거할 때하고 당선되고 이게 행동이 좀 다릅니다. 저는 그렇지를 않기 위해서 초심의 마음을 갖고 해서 하자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많이 만나서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현장 중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지만 잘한 것은 또 칭찬도 해주고 양수레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의원 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예요? 네,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좀 있어요. 이런 권한을 지금도 중앙에서 막 잡고 있어서 어떤 모델을 세워놓고 이렇게 할 사람 나와라 이렇게 할 지자체 나와라 이렇게 갖고 거기서 선택이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하고는 안 맞는 우리 지역의 특성하고는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안 가자고 오면은 또 지역민들이 일 잘 못하는 단체장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지역하고 실정이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폐기가 된다든지 결국은 예산 낭비로 가고 그런 것들 좀 비일비재하죠? 일단 따고 보자라는 것도 예예 있고.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죠. 장성 국민들에게 해주시죠. 장성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제가 전화로 또 의장도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응원이 계셨기에 제가 정부 의장협회 회장도 됐습니다.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받은 만큼 더 해서 많이 노력해서 지역 발전에 고맙습니다. 혹시 건강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장성이 만들어준 그분이 전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큰 자부심으로 우리 장성 국민들도 느끼시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의정활동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초선 때부터 시간만 나면 지역 주민들하고 잘 만났습니다. 또 그동안에 민원을 받았었던 것에 현장을 확인하고 아, 현장에 답이 있구나. 주민들이 관공서로 오는 것보다는 의원이 지역에 가서 그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듣고 내가 가서 심부름 하는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 지역민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았고요. 또 제가 전라남도 최초로 했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장마가 이렇게 오랫동안 장마가 져서 고추나무 다 죽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도에다가 농정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전라남도 다 피해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지사님한테 우리가 종자 때라도 좀 해서 지원을 해주자.
처음으로 설레를 남기셨군요. 예, 예. 이런 것들이 현장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민원 제기를 할 때는 전화로 하지 마시고 현장으로 부르십시오.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십니까? 좀 젊은이들이 좀 제대로 된 직장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준비를 많이 좀 해야지 않겠냐 좀 희망을 남겨줄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마무리를 좀 한다라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말씀을 불을 지르시겠다. 그 불이 대한민국 전남을 뛰어넘어 전국의 의장님을 통해서 불을 지펴서 결과를 낼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